엄청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이거는 꼭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그죠? 네. 최고 최고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네. 이렇게 따뜻한 영화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배우분들이 너무 깨알같이 또 웃음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영화 행복하게 잘 봤고요. 너무 행복하게 잘 봤습니다. 네네, 그렇죠. 담백하고 뭐랄까 잔잔하면서도 어떤 선명한 여운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 두 배우의 또 서정적인 연기랑 감독님의 또 연출이 참 매력적이어서 영화에 보시면 어떤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. 전주영화제에서 다들 보신 분들한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따스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박민규, 한선아 배우의 연기가 정말 돋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추운 겨울에 보시면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영애 엄마로 나오는 배우입니다. 정말 따뜻한 영화라고 제가 생각됩니다. 와인이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영화입니다. 저희 지금 창밖이 진짜 겨울인데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이 기운 그대로 쭉쭉 응원하겠습니다. 보고 나면 마음이 산뜻해지는 영화였어요. 그리고 거리 곳곳을 같이 걷는 것 같은 기분도 훨씬 느낄 수가 있었고요.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창밖은 겨울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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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